바로 여기로 달려가게 되면은 여기에 한 35초 정도, 35초에서 36초 정도대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도착하자마자 이쪽 이동 경로에 하나 설치를 해주시고 56초에서 58초 사이에 이제 첫 박스, 그다음 도시에다가 쿨 돌아오자마자 설치를 하는데, 이거는 상대가 근거리일 때 이쪽에다 설치를 하고 이쪽에서 대기를 합니다. 근거리 챔프 상대로는 그런 심리전을 걸기 때문에 박스가 이렇게 크게 삼각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자, 상대 챔프가 이 선을 넘어온다. 선을 넘어왔을 때 여기다가 테러를 맞고 이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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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미리 설치한 방향으로 몰아주는 게 핵심입니다. 원거리 챔프 같은 경우는 58초에 깝니다. 58초에 깔고 테러 방향, 예상 테러 방향, 여기다 까시든 여기다 까시든 이거는 반반입니다. 이지선다를 거는 거죠. 미리 부시에서 대기를 하세요. 부시를 대기하시다가 보통 이쪽 박스를 밟고 오게 되면은 성공률이 거의 한 70% 80% 더 증가하게 돼요. 피가 좀 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 이 선을 넘어와서 이 CS를 칠 때 테러를 맞고 이쪽이다 이쪽에 깔아셨으면은 이쪽으로 몰아주시면 됩니다. 원거리 상대일 때는 왜 부시 쪽에서 대기를 하냐면은 원거리 챔프 같은 경우는 카이팅을 하잖아요. 그래서 늦게 오는 심리전을 걸어도 만약에 늦게 와서 이제 테러 쪽에다가 박스를 깔라고 해도 카이팅을 해서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테러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시에서 대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가 미리 부시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킬을 노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박스를 라인 쪽으로 쌓아가지고 라인을 밀으세요. 라인을 초반에 좀 빨리 밀어주시고, 밀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일단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여기서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냐. 박스의 위치는 미니언이 안 걸리는 위치. 제가 여기다 깔았죠. 여기다 깔았는데 이 박스는 이 라인이 초기화되고 다음 웨이브가 올때 미니언이 오면서 이거 밟을 거예요. 이 박스가 터질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박스를 최대한 사이드 쪽으로 빼야 되는데, 그 미니언을 유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정체되어 있는 라인이, 이 라인 정체되어 있죠? 이 라인이 어디서 정체될지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미니언들이 이렇게 쭉 퍼지죠? 이런 식으로 퍼진단 말이죠? 사이드 쪽으로 최대한 많이 빼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박스 위치는 상대가 밟을 만한 위치, 이동 경로. 주로 저는 이두개 박스는 거의 기본 베이스예요. 상대로 하여금 이제 테러를 맞게 되는, 미리 설치해놓은 박스가 상대의 테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런 위치에다가 설치를 하시는데, 그럴 때는 이제 이쯤에서부터 설계를 하셔야 돼요. 이쯤에서 이제 라인이 당겨질 것 같다. 그러면은 이쪽 양 사이드 쪽에다가 하나씩 설계를 하시고, 이제 타워에 미니언이 박혔을 때 상대가 이제 타워를 치려고 이제 견제를 하겠죠.
자, 이렇게 라인이 밀어질 때. 자, 당연히 갱을 생각해서 베이스를 깔아야겠죠? 기본 베이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베이스를 까셨으면은 최대한 테러 방향에다가 박스를 등지게 하는 그런 설계거든요. 상대가 이쪽에 왔을 때 이쪽으로 유인하는, 상대 퇴로에 박스가 있으면 무조건 이게 킬각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박스를 사이드 쪽으로 빼시다가 상대가 이 선을 넘어온다. 선을 넘어왔을 때 이렇게 벽을 넘어서 퇴로를 막는. 벽을 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디시브를 써서 원래 이쪽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다 디시브를 쓰게 되면은 이쪽까지 점프를 하죠. 두 배 정도 디시브 거리에 두 배 정도 점프를 할 수가 있어요. 반대 방향에서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디시브를 쓰게 되면은 두 배를 이동하죠. 이렇게 설계를 하신 다음에 벽 넘어가지고 퇴로를 막아주는. 그러면 이렇게 큰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이 삼각형의 원리가 어떤 거냐면은 상대가 이동할 곳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상대가 어딜 가던 박스는 하나 밟게 되기 때문에, 박스를 밟게 되면은 박스를 끼고 싸우게 되죠. 상대가 박스를 먼저 지우지 않는 이상 박스 계속 딜을 넣습니다. 박스 이게 DPS가 굉장히 높거든요. 박스를 끼고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샤코의 킬각은 7레벨 때 리볼버가 나올 때. 리볼버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다음 평타 때 추가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는데 분신에도 똑같이 이 리볼버 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거리 상대일 때는 박스 두 개 찍고 Q선만 하거든요. 박스 두 개 찍으면은 이제 공포 시간이 0.75초 정도 되는데 최소 두 개는 찍어야 연계 공포가 좀 깔끔하게 돼요. 원거리 챔프는 박스 하나만 걸려도 킬각이 나오거든요. 큰 삼각형 그리고 병 넘어서 퇴로 맞고 만약에 여기서 딱 걸렸다. 평, 벨트, 평평 하면은 훅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폭딜이 들어간 상태에서 점화도 있고 상대가 어디로 가던 박스가 있단 말이에요. 보통 근거리 챔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브루저들이 나왔을 때 설계하는 방법 약간 미묘하게 다릅니다. 베이스를 까시는데 베이스를 제가 아까는 이렇게 깔았잖아요. 얘는 베이스를 여기다 깔으셔야 됩니다. 여기다 까시고 붙여서 깔으셔야 돼요. 왜 붙여서 깔으셔야 되냐, 상대가 근접 챔프면은 박스 하나로는 킬각이 절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으로 걸리게 하거나 한 번에 걸려서 이 박스가 두 개 동시에 딜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은 바로 킬각이 나오거든요. 박스를 끼고 있다가 뭐 상대가 돌진기를 해서 들어오면은 바로 테러 맞고 연계 공포로 하면은 바로 삼각형이 만들어지고요. 디시브를 연계해서 연계 공포를 거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상대 무빙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무빙 예측이 되는 상황이라면은 이 박스를 밟을 것 같은 무빙을 했을 때 그거를 미리 캐치를 해서 걸리는 순간에 바로 이렇게 퇴로를 딱 막아주면 연계 공포 걸리겠죠. 그런 식으로도 연계 공포가 활용이 됩니다. 응용이 가능해요. 뭐 와드를 박으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여기 와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면은 이게 무조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리 캐치를 해서 상대가 이렇게 걸리면 두 번째 것도 걸리겠죠. 이게 박스랑 멀어지면서
이게 바로 걸릴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공포가 풀리자마자 궁극기 쓰고 접어걸고 이렇게 되면은 상대가 반응할 타이밍을 약간 뺏는 그런 시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손쉽게 킬을 따낼 수 있어요.